아이템 사러 갈까요? 갑시다. 네. 기왕 가는 김에 돈 좀 나오면은 저희 템에 대학교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합시다. 네. 안 되겠네. 아이템 좀 사러 가야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좀 사러 갑시다. 이거는 좀 한 번에 깨기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야야야야. 좀 멀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아, 그렇게 또 바로 가는 길이 있구만. 네, 지름길. 이 게임은 제가 말했듯이 친절합니다. 진짜 친절하네. 보스전도요, 솔직히 메타톤 아까 전에 막 그 박스 모양 이렇게 싸우다가 길게 끌다가 싸움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마무님이 걔랑 싸우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로드를 해서 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리고 로드에서 가면은 마무님 선택이 떠요. 스킵하겠냐고. 스킵하겠다고 하면은 메타톤한테 바로 뒤에 거울이 있다고 해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럼 메타톤이 바로 뒤돌아요. 어? 어디요? 이러면서. 근데 아, 바로 거기서부터 저장이 네. 된다고? 네, 바로 싸움 시작. 그런 식으로 좀 친절해요, 게임이. 진짜 친절하네. 네. 언더테일 진짜 인기 많더라. 갤러리도 있던데? 제가 거의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좀 너무 야한 게 많이 올라와요. 좋죠. 저 너무 좋아. 아. 좀 한번 가봐야겠네 오늘. 네, 한번 가봅시다.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여기 계속 내려가야겠죠? 네, 내려가야죠. 여기가 좀 BGM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저 위쪽에. 저 위쪽에 BGM 뭐였더라? 안 들리니까 잘 모르겠네. 아, 빰빰빰빰. 어, 야, 어떻게 그걸 아시네? 저는 이제 거의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저 뭐야, 어디로 가시게요? 어디로 갔지? 오른쪽이었던가요? 아, 여기 나갔었다. 체력 잘 차는 거는 MTT로 가야죠. 체력 잘 차는 거. 그냥 여기서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쪽에서는 체력 40 채워주는 그런 거 있으니까. 아, 돈이 될까? 돈 얼마 있죠? 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꽤? 돈은 꽤 많을 거예요. 아, 2,000원 있을걸요? 그렇게나? 아 잠깐만 얘 아니잖아. 얘 아니잖아. 아, 아 네. 순간 얘인지 알았다. 여기 위죠? 예. 뭐 1,360원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라 사요? 글램버거라도? 글램버거. 27회 이제 HP 회복이니까. 아, 저 근데 표정 봐라. 하나 더 사죠? 하나 더 삽시다. 아니 그 챙 하나 더 사요. 공간이 없어? 그럼 뭐지? 아, 템이 바뀌어 가지고. 아, 맞아. 그거 템이 아, 그거 버려야겠는데. 아, 템이 잠깐만 팔 수 있는 데가 좀 아깝네. 근데 아니, 마무니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템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바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상태로 가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템 몇 개 버리고 체력 아이템 한 3개 정도만 더 사면은 아니면 2개 정도 더 사면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버려야 될 거 안 쓰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틴트랑 제일 싼 거 버려요. 펀치카드! 우선 펀치카드 버려요. 아, 오케이. 한 칸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아, 그 정도는 좀 저기죠.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혹시 모르니까 또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래요, 그럼 튼튼한 네. 장갑 버립시다. 네, 그 두 번째로 싼 거니까 버리고. 오케이. 맞다. 왜요? 전화해서 창고 있어요, 창고. 전화해서 박스 물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C 눌러서. 근데 뭐 어차피 그 물품들로 싸구려라. 이미 근데 뭐 버렸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깰 수 있어. 마무님 실력 무시하시면 안 돼요. 파피루스 언다잉 메타톤 한 번에 다 깼어요. 아, 순간 걔네도 죽였다는 줄 알고. 저희 그 템이 등록금 내려갈 겁니까? 지금 돈이 지금 얼마죠? 지금 딱 1,000골드 있어요. 아니, 1,002골드. 그럼 뭐 내주고 오지 뭐.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죠? 밑으로 가나요? 밑으로. 네, 밑으로. 오케이.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템이 등록금을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아니다. 오른쪽. 여기서 길이 알고 있어야 좀 안 헷갈리거든. 난 진짜 길 치여서. 네, 들어가서 왼쪽 1층으로 가세요. 네. 하, 역시 여기는 진짜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이거 진짜 매니저 한 명 주고하던지 이거 길 못 찾는다. 내려가서 계속 쭉 내려가요.
대단하다. 이런 거 어떻게 외우시지? 하도 하니까. 내려가요. 내려가요. 네네네. 자, 저거 타세요. 트랄랄라. 전 리버맨입니다. 아니, 리버우먼인가? 뭐 상관없죠. 보트를 타는 걸 좋아해요? 같이 타지 않을래요? 타야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 워터폴. 워터폴. 그럼 출발합니다. 와, 근데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글로벌 서비스가 있네, 게임이. 정말 친절합니다. 트랄랄라. 바다에서 오는 오래된 노래를 들어본 적 있어? 서비스 진짜 죽이고요. 언제 다시 와요, 트랄랄라. 고마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네네. 약간 뱅츠님이랑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요? 디지몬. 웬 디지몬? 디지몬 그 예전에 그 뭐냐,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게 뭐 골드 버전 뭐 이런 거 있잖아. 왼쪽. 아, 왼쪽. 골드 버전 게임이요? 아, 게임. 고전 게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고전 게임이죠. 아, 그런가? 디지몬도 고전 게임 있었나? 디지몬 예전에 많이 했지. 전 그거밖에 몰라요. 그 저기 게임기 그 조그만 거 서로 연결해가지고 뭐 삐삐 같이 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 PSP?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NDS였나? 아주 옛날 거. 뭐라고 하지? 무슨 흑백 도트로 그냥 게임 간단하게 하는.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상청. 아무튼 뭔지 알아. 네, 뭔지 알죠. 밑에 버튼 있고 위에 화면 나오는 거. 네. 아이템 좀 팔까요? 아, 디지바이스. 디지바이스. 아,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내가 디지몬이 아니네. 나 포켓몬 얘기한 거거든.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아, 디지바이스가 다마고치인가? 다마고치다. 다마고치 아세요, 마모님? 다마고치 알지. 그 똥 싸면 또 치워줘야 되고. 아, 기억났다. 똥 싸. 대학교 태미가 더 공부하도록 돕는다. 자, 대학교 등록금. 1,002원이 있습니다. 딱 돼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템도 팔면 다시 돈 채워줘요. 구래 싫어헝. 자, 더빙 간다. 우와! 그거 돈 진짜 짱 많은데 태미 받아도 되는 건가? 알았어! 태미 내가 가서 자랑스럽게 해줄게! 뭐야, 얼굴 왜 저래? 너무 좋아서 떨어진가 얼굴 설마? 태미 대학교 끝나고 왔어! 미친! 아니 뭐 눈도 없이 가서 뭘 배워? 아, 기는 있잖아요. 태미 짝짝 많은 거 배웠어! 아이템 빠른 법 배웠죠? 꿀해! 안녕, 데미샵에 온 걸 환영행! 아, 이제 팔 수 있는 거구나. 아니요, 원래 파는 건 단호했어요. 다만 이제 산다에 생긴 거 보세요. 네, 저희 태미 갑바옷. 우와, 4,500원은 어디서 모아? 그 대화 가보세요, 대화. 네, 그러면 지금 힌트가 좀 나오거든요. 태미 갑옷에 대해. 태미 갑옷 너무 좋아요. 누구랑 싸워도 쉽게 이겨. 근데 태미 생각에는요, 갑옷 끼면요 싸움이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질 것 같아오. 근데 태미 좋은 생각이 또! 태미가 장학금 줄게! 만약 싸움에서 많이 지면 태미가 가격을 깎아줄게요! 뭐야, 돌려주는 거야 돈을?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싸움에서 도저히 못 깰 것 같으면 마디박스단으로 태미 갑옷을 사는 고양. 근데 태미 갑옷 너무 좋아. 꼭 필요할 때만 살 거라고 약속해줘. 그런 겁니다. 아, 이게 사면 좀 사기군요? 네, 그렇죠. 게임이 다 쉽죠. 세종대원님께 죄송해요. 뭐, 근데 아이템 안 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아이템 팔아야죠, 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죽을 때마다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750골드까지 깎여요. 아, 그렇구만. 좀 일찍 주면 더 좋았을 뻔했네.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뭐 팔까요? 네, 다 팔아. 아이템 팔아요. 이제 다 안 쓰는 것들이니까. 다 팔아요. 쓰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차라리 이제 다 팔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또 이제 체력 아이템 사면 되지. 오케이. 됐습니다. 야스.
532원 샵! 여기서 뭐 먹을 거 있나? 아 저기요 네 그러면은 템플레이크 할인 그냥 템플레이크 비쌈 있는데 미쳤네 차이는, 이거 차이는 없습니다 사기꾼이네 얘 EHB 회복입니다 근데 완전... 이 새끼가 근데 우선 1G 그거 하나 사보세요 1골드짜리 하나 이거를? 네 사보세요 사고 팔아보세요 어 이런 어 아 질이구요 무한 경제 창조 시작이구요 파세요 파세요 우와 이것은 템플레이크 그거 갖고 싶은데 템플레이크 대학교 등록금도 내었대오 내줬잖아 멍청아 통해서 태미반당 원했던 건데 템플레이크 야 근데 뱅츠님 진짜 태미 저거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 저기 인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다른데 아 그래요? 네 그 저기 태미에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어 실험하면은 왠지 한 번 더 한 번 더 그 근데 제발 여기서 이제 구레구랭 해야지 됐다 제가 예전에 그 한 번 기억나죠 저기 퇴짜 맞았던 거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네, 네. 네, 이제 대학교 학위를 따고 와가지고 네. 한 번 더 싫어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사가 좀 다르거든요 아 그래 그 누를 네. 거 그랬나? 이봐 난 학위를 딴 몸이라고 이러면서 아... 그냥 그런 적이죠 자 이제 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밥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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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츠님 정확히 발음 정확히 엇나가고 있어 지금 아 그쵸 예. 당연하죠 이거 싱크가 안 맞을 수가 없는 어, 근데 진짜 완벽해 진짜 BGM 어떻게 알아 하도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부금 달고 있어요 해보실래요? 일단 처음부터 하자면은 딴딴딴딴 까먹었습니다 아 나 진짜 뱅춘이 너무 재밌어 진짜 초반 부분이 얼핏 정도 기억나는데 아 이게 이 여기 음악은 솔직히 너무 개성이 없어서 잘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엔 다 떠오르는데 이걸 입 밖으로 표현하자니까 이게 안 돼요 밑에 어 진짜 근데 그 정도도 기억하는 거 대단한 거 같아 진짜로 아 귀찮아 트랄랄라 태워다 드릴까요 우리 BJ들은 깝치다가 편집한다고 한랜드 괜히 따라하다가 BGM 틀려가지고 에 유튜브에서 욕먹으니까 편집한다 아 그렇습니까? 아 나 이쁘금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거의 완전 부스터네 이거 아, 이 게임이 네. 떡밥 참 많아요 이스터에그 참 많아요 근데 거의 다 풀렸는데 얘만 하나도 안 풀려 얘는 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얘는 뭐가 없으니까 뭐 설정이 없어요 그냥 그거네 교통수단 생명체네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뭔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다만 그 증거가 너무 부족할 뿐 아 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분석은 다 돼 있어요 게임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아... 미국에서는 이거 작년 9월에 출시됐어요 이거 한번 네.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진짜 많이 분석해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스터에그를 좀 많이 넘긴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진엔딩을 볼 때 그냥 하나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한번 예. 어느 쪽이죠? 어 오른쪽 3층 오케이 혹시 그 진이라고 아세요? 뱅츠님? 그 카지아 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회사인데 예. 어 거의 그 정도야 지금 아 그렇습니까? 어 지금 아 그런 저기가 또 있구나 백리입니다 백리 미안합니다 위였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고 아 거기서 철권 캐릭터를 얘기할 거 상상도 못했네 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드립이 아니라 진짜 아 잠깐만 여기서 엘리베이터죠? 아 거기 아니에요 아니었나요? 네 저 위로 가서 생각보다 태미 대학교 내 저기 내느라고 좀 늦었군 뭐 또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니까 네 시청자분들 많이 웃었으니까 위로 좀 그래도 조금은 외우시지 나는 진짜 내가 그런 게 좀 있어 내가 네. 방송을 하면 기를 못 찾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도 다른 방송 보잖아 네. 아 왜 저걸 헤맬까 답답하다 막 진짜 네. 막
아, 막 진짜 막 별풍 한번 쏘고 시원하게 진짜 욕하고 네.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근데 내가 하면 이상하게 못해. 그래도 방송하면서 좀 신경 쓸게 많으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전형적인 남자야. 두 가지는 못해. 여자들은 막 문자하면서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하잖아. 나는 딱 영화만 딱 봐. 진짜 몰입해서 약간 그런 스타일. 나는 딱 공부할 때 진짜 공부만 하는 스타일. 뭐 갑자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안 돼. 아 저는 똥오줌 좀 같이 싸는 스타일. 아 그거는 뭐 다녀오고 갑자기 잘 나가다 엘리베이터 제 뱅치님. 네. 제가 밑에... 진짜 뱅치님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네. 뱅치님 여성 시청자분들 많으시니까 응?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언젠가 나의 미천이 다 바닥날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심지어 끄고 차라리 못나게 나가자. 그럼 언젠가 내가 못난 짓을 했을 때 그게 덜 얄미워 보인다. 논리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본인 네. 이미지 좀 챙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좀 더 있었지? 세이브하는 데가.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조깅을 한 뒤 7시에 학교를 갈 때 김 기사가 저를 리무진에 태우고 저기 뭐야 제 대학교까지 태워서 갑니다. 그래서 교양 있게 뭐 수업 듣고 교수가 저보다 못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에휴. 아 나중에 진짜 김 기사 한 명 고용하고 싶다. 거의 꽃을 든 남자네. 준비됐네요. 갑시다. 아이템 안 샀나요? 샀죠. 그러니까 글램버거에서 샀었나? 샀잖아요. 3개 샀죠. 3개 끝? 3개 샀지. 아, 더 살걸. 아니야 충분해.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나 사이언인이야. 나 이때까지 안 죽고 깼잖아. 뭐 이번 여기서... 한 번은 죽었지만 4번 간다. 허. 이게 어려워. 여기가 진짜 여긴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 피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어 나 내 기준에선 아 두 대 맞았어요. 아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얘 아스고어 팬들 사이에서는 아스고어라고 절대 안 불립니다. Why? 그냥 덤디덤이라고 불립니다. 덤디덤. 덤디덤? 네. 아 말을 그렇게 해놓은구나 얘가. 말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나타났으니까 덤디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흥얼거리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 덤디덤 이미지가 뭔가 그 이름하고 얘 이미지하고 뭔가 너무 알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아스고어라고 아 얘는 절대 안 불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덤디덤 이러더라고요. 아! 아! 아 말 안 걸겠습니다. 아 지금은 사고사에서 괜찮아요? 게임하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영웅을 위해서 제가 덤디덤으로 그냥 노래나 불러야겠어요.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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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디덤. 어 이 이상 하면 이제 욕먹을 것 같아. 아 패턴 잘못 봤다. 제발 살아남아줘요. 고맙습니다. 어 피했네. 좋아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야, 이 지구의 지방은 나밖에 없어. 내가 깨야 해. 아 그래도 잘 안 맞으시네. 이거 한번 먹읍시다. 어 버거. 한번 먹읍시다. 어 아니, 버거 먹어야죠 버거. 아 결국 먹네.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먹는다고 뭐 못하는 거. 어 패턴 못 봤다. 패턴. 아. 당황했어요. 당황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죠. 오. 봤습니까? 아 이제 슬슬 피하게 되네. 기가 막히지. 이제 컨트롤 딱 들어가잖아 갈치.